그저 또 구찬성이 네 앞에 들어오게 될 테지. 장신구를 가지고 있었어요. 장신구 그저였냐고! 천년 넘게 기다리던 자가 나타났다는데 기쁘지 않군. 구청령으로 보아 소멸할지, 구찬성으로 보아 구원을 받을지. 내 칼에 죽었다고 했잖아. 이 피에 나에 대한 원념이 가득하겠지. 여기 담아서 여기 어디 있는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려. 그래서 가슴을 활짝 펴주는 스트레칭 동작 먼저 시작하시고 운동하실게요. 출근 시간에 또 이렇게 눈이 떠졌고요. 오늘은 오랜만에 투오프라서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방콕을 할 예정입니다. 너무너무 좋습니다. 이케아 원목 수트를 침대 협탁으로 쓰고 있었는데요. 이게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수평이 안 맞아요.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막 물건 올려놓고 할 때마다 계속 덜컹거려가지고 다른 거를 사야겠다 해서 산 게 이 마켓비 스텝 스툴인데요. 이것도 제가 조립을 잘못해서 수평이 안 맞아서 덜컹거립니다. 그래서 이것도 협탁으로 못 쓰고 그냥 인초 올려두고 살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게 매직 볼트의 수툴입니다. 상품명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네모난 수툴을 샀어요. 이거 짐을 좀 옮겨가지고 놔두려고 합니다.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셨던 아이패드 거치대인데 이거는 신지모루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. 일본 건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이더라고요. 이게 충전 거치대거든요. 근데 충전하면서 쓰기에는 좀 불편해요. 그래서 그냥 저는 충전기는 안 쓰고 거치대로만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꽤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는 원목 LED 시계인데 이름이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LED 원목 시계고요. 이제 이거를 치우고 이거를 세팅을 해줄게요. 제가 키가 작아서 집에 뭐 찬장이라든지 옷장에 발이 안 닿는 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데는 이걸 딛고 올라가려고 이케아 수툴은 계속 쓸 예정입니다. 네가 뭐가 미안해? 그냥 다 미안한 거. 한 번 더 했으면 된다. 저는 최우량이 못
꼬랐다 꼬랐다. 아 200만 원. 와 고돌이 안돼. 고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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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 투고 쓰리고 쓰리고. 아 올인. 안녕히 가세요.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아이폰으로 찍는 중입니다. 출근하기 싫다. 친구랑 어제 얘기했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만 입원할 정도로만 다치면 좋겠다고. 회사 가기 싫어가지고 서로 다 안 섞였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호로로 마시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전에 라방을 했는데 실수로 라방 영상을 저장한다는 게 삭제를 해가지고 11시에 라방을 다시 키려고 합니다. 남은 라방 시간까지 열심히 막고를 치려고 합니다. 제가 지금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평생이 진짜 엉망진창 와장창이 돼버렸어요.
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막고를 다운받을 수 없어가지고 그동안 못 치고 있었거든요. 이제 돼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여기는 아침에 들어와도 사람이 많고 저녁에 들어와도 사람이 많고 새벽에 들어와도 사람이 많아요. 너무하다 진짜.